으라차차 내 인생 일곱 번째 주인공은 여환수 씨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터라 매일 정원 가꾸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멋지신데요. 싱그러운 꽃내음과 시원한 물줄기의 편안함을 즐기던 그때. 네. 이제 그만 좀 쉬어요. 이거 말해.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내분이신가요? 결국 아내에게 호수를 빼앗긴 환수 씨. 별 수 없이 걸음을 옮겨 카페 청소에 나섰는데요. 아내의 만류에도 이곳저곳 쓸고 닦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쉬질 않으시네요. 아침부터 되게 바쁘시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오픈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내려와서 청소를 이렇게 일찍 내려와서 해야 2시에 제가 오픈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오픈 준비를 4시간이나 하신다고요? 천천히 이렇게 빨리 정상적인 몸이 아니니까 미리 내려와서 제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수 씨에게는 남들보다 더 일찍 더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팔 때문인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한쪽 팔로만. 그러고 보니 모든 일을 한 손으로 오른쪽만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좀 불편하신가 봐요? 오른 어깨가 제가 수술한 지 한 5개월, 6개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팔을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반대쪽으로 안 왼쪽 팔은 전혀 못 쓰니까. 아, 왼쪽 팔은요? 올리면 이 정도 제가 자력으로. 이게 한계입니다. 외장 연계 파열로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른팔만 지금 쓰려고 합니다. 이미 6개월 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회복을 위해선 절대 안정이 우선이지만 당장의 생업 유지를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어서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오른쪽 팔만으로 일하려니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것은 물론 왼팔을 사용하려 해봐도 돌아오는 건 통증뿐이랍니다. 아이고, 묵은 거는 내가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혼자 다 어떻게 많은 일을.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자서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안쓰러운가 봐요.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분 잔소리가 슬픔이 없으니까 제가 도와야죠. 어디? 많이 아파요? 좀 청소를 좀 했지만은. 그러니까 묵은 거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장의 통증을 막기 위해 파스라도 뿌려보지만 무용지물. 이러다 수술한 오른쪽 어깨까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랍니다. 걱정 되죠. 이 통증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3년 전부터 아팠는데 나이에 비해 좀 과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을 잘 못하게 되죠. 늦은 나이에 도전한 시니어 모델. 자기관리를 위해서 했던 운동이 그만 어깨에 무리를 주고 말았다는데요. 지금은 그저 수술한 오른쪽 어깨라도 잘 지켜내는 것이 목표. 때문에 환수 씨가 매일같이 찾는 곳이 있답니다. 국제회관이요? 그런데 여기는 헬스장 아닌가요? 운동을 또 하러 운동하셔도 오신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체력 유지와 스트레칭 위주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왼팔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수술한 오른쪽 어깨 관리를 위해 스트레칭 위주의 재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작은 움직임에도 심해지는 어깨 통증에 건강했던 그날의 일상이 그립기만 하답니다. 어깨 하나 아픔으로 해서 일도 즐겁게 못하고 운동대로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상실감을 느끼죠. 환수 씨의 어깨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